예, 안녕하세요. 예, 좀 갑자기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과거 정권에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갖다 입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피해라는 것이 이게 조이팔급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의 피해입니다. 근데 이 항상 언제나 이런 사기 사건이 있어 왔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이 배후에 부패한 정권, 또 부패한 법원, 검찰,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주님들께 저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그 제2의 조이팔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거든요. 다단계 유사수신, 그리고 돌려막기 사기, 이런 것을 한 IDS 홀딩스 사기 사건입니다. 일단 이게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DS 홀딩스라는 단체의 대표인 김성우는 2014년 9월 25일 날 기소가 되어서 201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 672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우는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무려 12,000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대의 사기를 쳤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670억 원의 사기를 친 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기간 중에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2015년부터 언론에서는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받고 사기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어빠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무려 2년 전이죠. 그때 재판정에서는 증인이 나와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투자받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판받으면서 사기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의 증언을 듣고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고 김성훈을 구속만 시켰다면 피해액은 1조 원으로 불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법원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재작년 2015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사기꾼한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670억 사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작년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670억 원의 사기에 대해서 김성훈한테 집행유예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심, 2심 계속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DS 홀딩스는 계속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받으면서 사기치는데 내비두는 검찰도 웃기지만요, 670억 사기친 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도 만만치 않게 웃깁니다. 이런 것을 본 시민단체에서는 참을 수 없었죠. 시민단체 약탈경제 반대행동이 있습니다. 이 약탈경제 반대행동과 조이팔 피해자 모임은 작년 3월 16일 국회에서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경제 반대행동에서는요, 작년 3월 24일과 4월 8일 날 IDS 홀딩스가 재판 중인데 사기치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뭐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리고 또 작년 5월 20일 날은 IDS 홀딩스로부터 7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가 IDS 홀딩스의 모집착과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는 김성훈의 670억 원의 사기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670억 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 나오니까요. 바로 그제서야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작년 9월 2일 IDS 홀딩스를 압수수색하고 9월 5일 IDS 홀딩스의 대표 주범인 김성훈을 구속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한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사기치는 거 잡아다가 추가 기소만 했으면 피해는 처음에 사기친 거인 670여 원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고 방치한 바람에 670여 원으로 끝날 사기가 1조 960억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670여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놈이 재판 중에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요, 법원에서는 무기징역 선고에도 굉장히 형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러한 재판 중에 사기친 김성훈에 대해서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1조 1천억 사기쳤는데 12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000억당 1년밖에 안 나오는 건데요. 이 정도 같으면 누구나 다 사기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또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 IDS 홀딩스의 주범 말고 공범들이 있어요.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요, 공범 15명은 처음엔 구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석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재판 중에 1조 원의 사기를 치고 고작 12년밖에 선고받지 않고 다른 공범들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검찰이 무능하고 법원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팔 사건의 경우 자살자가 30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IDS 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요, 자살자가 벌써 6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IDS 사건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기 모인 피해자들, 이 피해자들은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1조 9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목숨을 끊은 분이 무려 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이번에는 사기 사건을 재판받는 2년 동안 방치해서 1조 원대의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게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황당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폐는 법원하고 검찰입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피해자 모임 회장님인 조명 회장님 나오셨죠?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DS 홀딩스 피해자 모임의 조명옥입니다. 저는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우선 뭐 그 1% 2% 준다는 그 유혹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 털어바친 미련하고 또 아주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이 속은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 이러다가 내가 곧 죽는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나날을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대표 김성훈의 1심 재판에 이 변호사님 참석하신 변호사님 만나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시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서 제가 또 죽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중에서 남의 돈을 거짓말로 사기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이렇게 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또 뭐 더민주 앞에 그때 천 장군님도 계셨지만 거기 그 저기 대선 그 선거 그 발표 날에는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서 비가 오는데 잠까지 주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들 변호사님과 또 여러 기자님들 만나서 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또 또 좋게 잘 또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잘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한겨레 신문사 이렇게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신문사라고 믿고 있는 김태갑 주주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코칭하시는 대로 더민주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천장군님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서도 놓고 여러 기관, 언론기관, 뭐 법원, 검찰 또 이런 데 진정서 놓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어리석은 탓도 있지만 또 당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또 긍정적으로 믿고만 살던 저희들이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 믿고 의지하던 정치가 그 높으신 정치가 사법부 또 입법부 또 고위공직자들이 참 사기꾼과 함께 공범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이 땅에 이런 선량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또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또 응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응징하고 또 다시는 이 땅에 또 새로운 정권과 더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짧게 감사합니다. 검찰도 참 나쁜 놈이고요. 그리고 재판 기간 중에 1조 2천억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12년만 선고한 법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과 검찰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 또 두 번째는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도 박살내자 이겁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예.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을 박살내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갑 대표님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IDS 홀딩스 피해자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의 욕심이 이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의 욕심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여기에 투자를 하면 너의 어려운 형편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투자받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회의원, 검찰,
메디스 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용 인사들이 축하 한까지 보낸 그 사진들을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광고를 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부모들의 봉양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그 돈으로 어쩌면 한시름을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아파트 중도금을 치를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떤 분은 퇴직금을 몽땅 넣어서 노후를 대표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배당금으로 본인들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행복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사건은 자그마치 1만 1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금은 1조 원이 넘는 제2의 도입할 사건으로 사기 사건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IDS 홀딩스 대표가 작년 9월에 구속돼서 1심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성을 보았던 공범들은 동부지법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IDS 홀딩스 대표 김성우는 2014년 9월 25일에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2년 동안 1조 1천억 원의 사기를 꽂혔습니다. 만약 그때 검찰이 이 사기 사건을 뿌리를 꼽았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인터넷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한 후에 저희 순수 피해자들은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부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다단계의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을 했습니다.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저희들의 주장에 공감을 해주셨고 이 서명지는 고등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IDS 홀딩스 법률 고문인 조성재 변호사는 지난 672억 원의 사기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피해자를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저희 피해자들은 자시할 수 없어서 그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한 달여간 집회를 하였고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희 피해자들은 잘 짜여진 그물망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 전용 인사들이 축하안을 보냈고 현직 국회의원이 홍보 영상까지 보냈고 유명 연예인이 홍보까지 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저명 인사 중에는 현직 검찰, 경찰,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3억 3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IDS 홀딩스 법률 고문인 조성재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안심하고 투자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일반 피해자들이 안 속는 게 좀 이상합니다. 동부지검에 저희 피해자가 면담을 갔었을 때 그 검사 담당 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피해감이 많은데 언론에서 조용한 이유를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용했던 이유를 이해가 됩니다.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최순실 사태로 그리고 세월호 인양 등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저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단계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피해 사례를 언론에